그러면 세 번째 시간인데 그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 중요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꼭 여러분 보셔야 되는 내용들인데, 근데 조금 약간 그 난이도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난이도가 있는 내용들이고, 그런 내용들은 다 우리 요 대표해제에 있는 것은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 할때 조금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론 설명 시간이니까 너무 여기에 매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공동저당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기출 문제 할때 요걸 꼭그 여러분 건드려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동저당으로 넘어가는데 그죠? 공동저당. 근데 뭐 근저당, 공동저당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438페이지에 책 순서하고 앞뒤가 약간 바뀌었는데, 공동저당인데, 공동저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그죠? 공동저당은, 그럼 공동저당은 어떤 걸 공동저당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갑이 을에게 1,000만 원 빌려, 3,000만 원 빌려주고, 자, 3,000만 원 빌려주고, 요 채권자 채무자인데, 채권자 채무자인데 그죠? 자, 채권자 채무자인데, 야, 돈좀 빌려줘, 좋다 빌려줘. 돈못 갚으면 우리 A집, B집, C집 이렇게 여러 개 목적물의 저당권 설정해 놓는 것을 공동저당이라고 한다. 근데 요세개 물건 있으면 천, 천, 천이 아니라 요 A 물건에 3,000, B 물건에 3,000, C 물건에 3,000. 네개 있어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D 물건에 3,000. 그래서 한 개의 채권에 대해서 여러 개 목적물의 여러 개의 저당권.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은 물권입니다. 저당권은 무슨 권이다? 물권. 저당권은 무슨 권? 물권. 저당권은 무슨 권? 물권.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 뭐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 수만큼 저당권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만약 그래서 공동저당 뜻은 하나의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 목적물의 물건 수만큼의 저당권 하는 거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공동저당 뜻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한 개의 채권에 대해서 여러 개 물건의 한 개의 저당권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개 물건의 한 개의 물건이 아니고 여러 개 목적물의, 자, 요게 중요합니다. 물건 수만큼의 저당권을 공동저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럼 요걸 단순화시키면 그죠? 그러면 한 개의 채권에 대해서 물건을 몇개 이상 잡아놓는다? 두개 이상 잡아놓는 걸 공동저당이라고 한다 하는 거. 그럼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000 빌려주고 A 물건에 3,000, B 물건에 3,000 이렇게 두개 이상 물건을 잡아놨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채무자가 못 갚았다, 그러면 채권자는 A 물건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B, B 먼저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A, 뭐 동시에 실행하든 자기 저당권자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저당은 이런 채권자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죠. 이게 채권자에게 유리한 것을 담보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한 개의 채권에 대해서 물건을 두개 이상 잡아놨을 때 채권자가 A 먼저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B, B 먼저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A, 뭐 동시에 실행하든 자기 저당권자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래서 담보력이 강한데,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 개의 채권에서 여러 개 물건을 했을 때 동시에 실행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동시에 실행했을 때는 경매가액에 비례해서 배당받는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동시에 실행했더니 A 물건이 4,000 나왔습니다. B 물건이 2,000에 경락됐습니다. 그래서 경매가액에 비례해서 몇대 1? 2대 1. 배당금액은 A 물건에 2,000, B 물건에 1,000 이렇게 해서 3,000을 채권자가 배당받습니다. 배당받고 A 물건에서 갑이 4,000 중에서 2,000 가져가고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2,000. 2,000은 누가 가져가냐면 A의 후순위 권리자가 가져간다는 거. 그럼 B 물건은 2,000에서 1,000을 누가 가져갑니까? 채권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1,000은 누가 가져갑니까? B의 후순위 권리자가 이렇게 가져가게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어쨌든 동시에 실행했을 때는 간단하게 경매 가격에 비례, 동시 배당, 동시 실행 뭐 다 좋습니다. 동시 배당, 동시 실행하는 경우는 여러 개 담보물을 동시에 실행하면은 경매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는 배당받는다 하는 거.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공동재당은 채권 몇 개, 한 개, 물건, 여러 개의 물건에 중요한 것은 여러 개, 물건 수만큼 저당권, 한 개의 저당권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여러 개 물건에 한 개의 저당권이 아니라 여러 개 물건에 여러, 물건 수만큼의 저당권. 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그러면 동시 실행, 동시 배당하는 경우는 경매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는 배당받는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굳이 딱 채권자가 보니까 동시에 실행할 필요 없습니다. 동시에 실행, 동시에 배당할 필요 없고, 자, 딱 보니까 A 물건이 충분히 조금 가격이 날까? A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B 배당받으면 되겠다 해서 A를 실행했습니다. 얼마 나왔습니까? 4천 나왔습니다. 4천 중에서 3천 전액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4천 중에서 3천 가져가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1000. 1000은 누가 가져갑니까? A의 후순위 권리자. 자, 그럼 B는 아예 2000은 나중에 실행하면은 선순위가 안 가져간 B는 누가 가져갑니까? B의 후순위 권리자가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에 실행했으면 자기는 얼마 받았을 텐데 2000. 선순위가 전액 가져감으로써 자기는 얼마만 배당받았습니까? 1000. 그럼 동시를 기준으로, 뭐를 기준으로? 동시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천만 원 불리익. 그럼 B는 아예 선순위가 안 가져가니까 B의 후순위 권리자가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를 기준으로,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를 기준으로 해서 불리익, 실행 안 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이익, 실행당한 후순위 불리익, 이익, 불리익, 이익. 그래서 이런 걸 시정하기 위해서 법은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에 실행했다면 배당받을 금액 한도 내에서 얼마? 2000이니까 얼마 부족합니까? 1000만 원을 채권자를 대위해서 다른 목적물 실행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 2000 되면은 A의 후순위 권리자가 1000만 원 배당받고 나머지 B의 후순위 권리자가 이렇게 배당받는다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이시배당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담보물만을 실행하는 경우 채권자는 전액 배당받고, 그러면 실행당한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에 실행했을 때를 비해서 불이익받잖아요. 실행당한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에 실행했더라면 배당받았을 한도 내에서 실행한 선순위자를 마여 대위하여 다른 담보물을 실행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자, 전액 실행해서 배당받았습니다.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에 실행했으면 배당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얼마? 2000. 한도 내에서 얼마 부족? 1000만 원 배당받았으니까 얼마? 1000만 원 부족을 채권자를 마여 대위하여, 실행한 선순위자를 마여 대위하여 다른 목적물, 비목적물을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담보물의 후순, 자, 그럼 비목적물에서는 다른 담보물 B의 후순위 권리자보다 A의 후순위 권리자가 먼저 배당받는다 하는 거. 다른 담보물의 후순위 권리보다 대위 실행한 후순위 권리자가 우선 배당받는 것과 같다 하는 거. 자, 요걸 이제 이시배당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시배당은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목적물 실행할 수 있고, 대위하여 다른 목적물을 실행하면 다른 목적물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하는 거. 요거 밑에 뜻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하고 같은 원리인데, 그죠? 같은 원리인데, 자,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A는 한 한계는 채무자 물건, 채권자입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우리 A 물건. 하니까 채권자가, 야, 너 물건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 한 개 더 가져와.
근데 집이 한 개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친구 집, 이건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목적물에 자 1번 공동저당 설정했습니다. 갑 공동저당 2번 저당권 자 그 다음에 1번 갑 공동저당 물상 보증인 2번 저당권 병 2번 정 저당권 이렇게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번 한 개는 채무자 한 개는 물상 보증인 목적물에 이렇게 공동 저당 설정해 놨을 때 자, 그럼 원칙은 만약에 채권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무자 것 전액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물상 보증인 1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자, 원칙적으로 채무자 전액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물상 보증인 자, 그다음에 동시에 실행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실행했을 때도 동시에 실행했을 때도 됐습니까? 동시에 실행했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둘 다 채무자 목적물일 때는 자, 둘 다 채무자 목적물일 때는 동시에 실행했을 때 어떻게 실행했을 때 동시에 실행했을 때 어떻게 실행했을 때 동시에 경매 가격이 비례하잖아요. 근데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 보증인 실행만 동시에 할 뿐이지 배당은 채무자 목적물에서 전액 배당받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물상보증인 목적물에 배당받는다 하는 것 둘. 동시에 실행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가는데 자, 처음부터 물상보증인 전액 실행했습니다. 자,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전액 배당받았습니다. 자, 전액 배당받으면은 자, 전액 배당받으면 여기서 가장 큰 불이익 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물상보증인이죠. 자, 물상보증인이 원래 채무자가 갚아야 될 걸 물상보증인이 물건으로 대신 갚은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지? 맞습니까? 자, 물상보증인 실행했을 때 그 물상보증인이 어쨌든 갚았으니까 대입 연재한 경우 자, 여러분 요거 갑 채권자 채무자 있을 때 갑 을이 있는데 자, 100만 원 원래 채무자가 갚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채무자 친구 병이 대신 갚습니다. 이걸 대입 연재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변제? 대입 연재. 자, 대입 연재 채무자 이외 사람이 갚는 걸 대입 연재라고 그러고 그러면 채무자 이외 사람이 갚게 되면 요 채권자의 권리를 대입 연재한 사람이 이전 받습니다. 이전 받아 가지고 요 대입 연재자가 자기가 갚은 돈을 다시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변제자 대위권 변제자 대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앞뒤가 힘들죠, 그죠? 자, 다시 합니다. 채무자 이외 사람이 갚았다. 이걸 대위변제. 대위변제하면은 대위변제자가 채권 이전 받아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돈 갚아라 하는 걸 변제자 대위다 이렇게 한다고 그죠? 그럼 여기도 지금 누가 돈을 갚았습니까? 물상보증인 목적물을 실행해서 공동전항 전항 받았다. 자, 그럼 물상보증인은 무슨 변제자로서? 대위변제자로서 자 채권 이전 받아가지고 다시 채무자 목적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채무자 목적물을 실행하면은 자 채무자 목적물에서는 자 누가 배당받냐면 채권자를 대위해서 물상보증인이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병 물상보증인 후순 채무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배당받는데 자 근데 요 정은 만약에 누구에 대한 채권자냐면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자단 말이죠. 물상보증인한테 돈 받을 거 있는데 물상보증인한테 돈 받을 거 있는데 실행됨으로써 자기가 배당 못 받았다. 그럼 물상보증인이 배당받는 것을 다시 물상보증인의 후순위 저당권자 정이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채무자 목적물에서는 1번 물상보증인 정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물상보증인이 배당받고 또 남는 게 있으면 채무자 후순위 병저당권자가 이렇게 배당받는다 하는 거 요게 순서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물상보증인 전액 실행했다. 근데 원래는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로서 대위받는 것을 다시
물상보좌인 후순위권자가 물상대위하게 되는데, 근데 요렇게 원래 2단계인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채무자, 물상보좌인 전액 실행했다 물상보좌인 후순위권자가 채권자를 대위해서 배당받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기 그래서 물상보증인의 후순위권자가 채무자 후순위권자보다 채무자 목적물에서는 우선한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 다음에 만약 숫자로 다음에 나오면은 채무자 후순위권자는 얼마 배당받느냐 하면 거의 채무자 후순위권자에는 돌아올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자 갑니다. 채무자 목적물과 물상보증인 목적물의 공동저당문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채권자는 원칙 채무자 목적물을 실행하여 전액 배당받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물상보증인 목적물을 실행하여 잔액을 배당받는다. 이게 원칙인데, 자 원칙. 근데 동시에 실행한 경우는 채무자 실행만 동시에 할 뿐이지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채무자 근데 여러분 둘 다 채무자일 때는 둘 다 채무자 목적물일 때는 동시에 실행하면 경매 가액이 필요하지만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 목적물일 때는 동시에 실행만 동시에 할 뿐이지. 됐습니까? 채무자 목적물에서 전액 배당받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물상보증인 목적물을 실행하여 잔액을 배당받게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시험은 주로 이 3번을 가지고 출제하죠. 물상보증인 목적물을 실행하여 전액 배당받은 경우 물상보증인과 물상보증인 후순위권자는 실행한 채권자를 뭐 대위하여 채무자 목적물을 실행하여 채무자 후순위권자보다 후순위권자보다도 우선 배당받는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책에 쭉 있죠.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럼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여러분 441페이지에 한번 보면 여러분 갑은 자 441페이지 그죠? 한번 챙겨 봅시다. 용 갑은 을에게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의 X 토지와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권을 취득하고 거기까지. 자, 을 소유의 X 토지와 Y 건물의 1번 공동저당. 요거는 둘 다 채무자 목적물이죠. 여러분 둘 다 채무자 목적물이면 아까 우리 그 둘 다 채무자 목적물이면 요거잖아. 요거 그죠? 요 둘 다 채무자 목적물이면 동시에 실행했을 때는 경매가액에 비례 2세 실행했을 때는 실행 다음 목적물을 후순위권자는 동시 실행을 기준으로 배당받은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다른 목적물 실행할 수 있다 이죠. 자 근데 그래서 1번 공동저당을 취득하고 병은 X 토지에 2억 4천 2번 정은 Y 건물에 1억 6천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럴 때는 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맨 마지막에 푸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는. 자, 했을 때, 그 1번 갑 공동 3억, 1번 갑 공동 3억, 그 다음 2번 병 2억 4천, 2억 4천. 2번 정 1억 6천 맞습니까? 1억 6천. 근데 X, Y가 모두 경매 X는 경매 가액이 얼마? 4억. Y는 2억. 자 이건 끝났네 그냥. 어쨌든 동시에 실행했잖아요. 경매 가액에 비례해서 2대 1. 여기 값은 얼마? 2억 배당받고 요거는 얼마? 1억. 그러면 4억에서 값이 2억 가져갔으니까 병은 나머지 얼마 나왔습니까? 1억. 이렇게 해서 4억 배당받잖아요. 여기는 값이 1억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정은 1억 6천 중에서 얼마? 1억. 2억 중에서 값이 1억 가져갔으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간단하게 빨리 계산되는 거 나온단 말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정이 Y 건물에 대해서 하면 1억이지 뭐.
정의 Y 건물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1억. 또 어떻게? 병은 X 건물에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얼마? 2억. 그 다음에 갑이 X 건물에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하면 2억. Y가 갑이 Y 건물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하면 1억. 이렇게 하죠. 몇 대 1? 2대 1. 그죠? 이 경매가액에 비례해서 3억.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거, 그죠?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고. 여러분, 그죠? 2번도 막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를, 그죠?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저당이 있는데, 근저당, 그죠? 공동저당은 이렇게 해서, 하고, 근저당은, 여러분, 그죠? 그래서 공동저당과 근저당은 숫자를 가지고 잘 내는데, 특히 이제 공동저당은 요즘 숫자 가지고 거의 내고, 근저당도 시험 문제에 잘 내는데, 그죠? 근저당은 조금만 설명하고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자, 여러분, 근저당은 어떤 게 근저당이냐 하면, 근저당. 여러분, 근저당은, 여러분, 요 예를 꼭 기억하는데, 여러분, 그, 유치권은 아까 예, 병의 시계를, 우리 저번주에 했잖아요. 유치권은 병의 시계를, 됐습니까? 병의 시계를 누가? 어리 빌려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갑이라는 수리업자에게 맡겼다. 갑은 수리했다. 채권자, 수리비, 요건 맡긴 사람 채무자, 요거는 유치권자, 요거는 유치권 설정자, 요거는 뭐? 소유자다. 그죠? 소유자다. 그래서, 유치권에서는 설정자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어도 유치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는 거고, 뭐 그런 거. 요 예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럼 근저당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저당권은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채권자는 저당권자고, 이제 물건을 제공한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인데, 만약에 채무자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채무자이면서 저당권 설정자. 근데 을이 돈을 빌리고 병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때,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 물건을 제공한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라는데,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 같지 않을 때 저당권 설정자를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자, 하는데, 그죠? 자, 근데, 그죠? 요 근저당은 뭐를 가지고 설명하냐면, 여러분,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본사와 대리점 관계를 맺고,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말이죠. 그럼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대리점은 좋잖아요. 뭐, 자본금 없이 장사할 수 있잖아요. 왜? 물건 출하해서 물건 팔고 돈 입금시키면 되고, 출하해서 돈 팔고 수익 남기고 입금시키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사와 대리점 사이 외상거래 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여러분, 대리점 중에서는 악질적인 대리점이 있더란 말이죠. 본사에서 계속 물건 출하해갖고 돈 갖고, 물건 출하해갖고 돈 갖고 하고, 본사 신뢰가 쌓이면은 물건을 대량으로 출하해가지고 팔고 날라버리는 대리점들이 있더란 말이죠. 어떤 대리점이 있더라? 날라. 그래서 본사에서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담보물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주 집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거. 이런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항상 나중에 대리점에서 돈 입금 안 시켰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최고액을 정해놓는다. 그럼 예를 들면 최고액을 1억이라고 하자. 1억 한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고 언제 결산기에 채권액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본사에서 물건 출하했습니다. 5천만 원 출하했다. 그럼 채권자, 대리점은 채무자입니다. 자, 그럼 대리점에서 나중에 물건 팔아가지고 5천만 원 갚았습니다. 채권이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그죠? 저당권에서는 저번에도 했죠. 완불함 영수증 받아가지고 채권이 소멸하면은 저당 등기부상에는
저당권이 남아있어도 요 저당권은 유효무효, 무효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말소 등기 안 해도. 자, 근데 건조당에서는 결산기 되기 전에 돈 갚아가지고 채권이 0이 되어도 건조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부종성이 없다. 부종성이 없다. 부종성의 예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출하했다, 채권자, 채무자, 갚았다, 출하, 갚아, 출하, 갚아. 그러면 결산기가 일반 저당권에서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건저당권에서는 결산기가 되기 전에 돈 갚아가지고 채권이 일시적으로 0이 되어도 건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기에 채권액이 얼마? 결산기에 만약에 결산기에는 채권액이 얼마 하면 모른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결산기에 왜? 외상 많이 하면 최고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외상 많이 해갖고 뭐 1억 8천이 되었다 하더라도 얼마까지만 배당받는다? 1억. 그러면 뭐 최고액을 초과할 수도 있고 최고액보다 적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미리 무슨이? 미리 무슨이? 미리 돈 다 갚아가지고 결산기에 채권액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결산기에 심지어는 채권이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채권이 발생할지 아니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건저당권은 승립할 수 있다. 이걸 독립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저당은 부종성이 없다가 보니까 부종성이 없다 보니까 채권에 부종하지 않다 보니까 건저당권은 채권에 관계없이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승립할 수 있다. 그래서 결산기에 심지어는 채권이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른다. 심지어는 채권이 0이 되어가지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저당권은 승립한다 하는 게 독립의 원칙. 그죠? 건저당에서는 그렇고 일반 저당권에서는 자, 채무자가 돈 갚아가지고 완불함 영수증 받아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부종성이 있고. 그래서 저당권은 채권 없이 저당권 지 혼자 독자적으로 승립하는 걸 독립의 원칙이라는데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종성과 독립의 원칙을 놓고 보면 저당권과 건저당권은 완전히 반대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채권에 관계없이 피담보 채권에 관계없이 담보 물건 피담보 채권에 관계없이 담보 물건이 승립할 수 있다 하는 게 독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저당은 부종성이 없다 보니까 독립의 원칙. 근데 저당권은 채권 없이는 저당권 지 혼자 절대로 독자적으로 승립할 수 없다. 그래서 건저당과 저당권은 부종성과 독립의 원칙으로 놓고 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근데 실제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담보에서는 저당권이 FM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등기부에서는 저당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하려면 일일이 등기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건저당은 최고액만 기재하면 최고액 범위에서 입증만 하면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저당 하면 앞으로 본사 대리점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 계약 체결하면서 됐습니까? 최고액 한도 내에서 결산기에 최고액 한도 내에서 배당받는다. 그럼 결산기에는 채권액이 얼마냐? 최고액을 초과할 수도 있고 최고액 범위 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결산기에 채권이 발생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는 거. 그다음에 결산기 전에 일시적으로 돈 갚아가지고 채권이 소멸돼도 건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건저당은 결산기 되기 전에 빌렸다 갚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결산기 되기 전에 피담보 채권이 일시적으로 0이 되어도 건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건저당 하면 머릿속에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 계약 최고액 결산기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 계약 최고액 결산기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건저당의 뜻과 저당권의 뜻을 가지고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저당권은 장래 증감 변동이
정감 변동이 아니라 요게 핵심 단어면 불특정 다수 하면 건전당, 장래의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면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건전당이냐 저당권이냐 구분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 나오면 저당권, 특정 나오면 저당권이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오늘 강의는 그죠? 요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건전당과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것들을 정리하면서 물건 끝내고 계약법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